누구야 위에? 위에 하지 말라니까. 바로 확인해. 바로 확인해. 2019년 6월 8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자 오늘 온 곳은 여기는 오늘은 두 장소입니다. 한 군데는 아주 수십 년 전에 유아원의 자리에서 불이 나가지고 피해를 입은 한 가정집,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갑자기 띵 하고 막 켜지는 바로 그 집 두 군데를 갈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도 레전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두 군데. 뭐야? 왜 뭐야 이거? 누가 막아놔? 이렇게 안 돼 있어? 뭐야? 응? 이렇게 안 해놨는데? 여기 둘러보고 별거 없으면은 좀 둘러보고 별거 없으면은 바로 넘어가자. 알았지? 알았지? 여기는 그냥 습기로 생각해. 습기, 습기 다시. 누구야?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고. 저 간만에 왔습니다. 저 간만에 왔습니다. 자, 장난 그만. 잠깐만, 뭐가 돌아다닌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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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저 가까이 있어. 뭐가 있어? 야야야야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너 개.
나한테 가야 되나 그냥. 뭐야? 어?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세요? 누구 계십니까? 누구야 위에? 위에 하지 말라니까? 위에 누구요? 가자. 뭐? 방금 소리 들은 사람. 뭐, 물 떨어진. 물.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저기 전자랜드 오디오이 전자랜드로 알고 계십니다. 차라리 그냥 저기부터 갑시다. 여기는 좀 있다가 봐서 저기 들렀다 봐서 맙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100% 간다는 게 아니고 뭐야? 조용 좀 해, 가방. 와, 또 뭐 물었을까? 여러분들 일단 여기를 진행을 하고 저기를 봐서 여기 컨디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또 만약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 나 오늘 관찰카메라 또 한 번 한다, 알았지? 만약에 오늘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무조건 관찰카메라 또 들어간다, 알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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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돈데 그만이다.
이건 돈데크만이다. 시간이 돌아가고 있어. 돈데크만이다. 이거는 100% 돈데크만이다. 나는 분명히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어. 그런데 어? 하는 순간 시계가 갑자기 쑥 돌아가버려. 와, 이거 완전 유뚜깍이다. 이거 진짜 유뚜깍이야 얘들아. 4시 31분. 뭐야 이거? 한번 더 해봐라. 바로 확인해. 시청자분들 오해하니까 바로 확인해. 이건 거미줄이야. 바로 확인해. 나는 빠꾸 없어. 왜냐고? 나는 개또라이, 상또라이니까. 바로 확인해보러. 줄 어딨어? 줄 어딨노? 줄이 없네? 아까 그 거미줄이었는데? 어쩔꼬?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 시계 안 간디? 안 간디요? 안 간디요? 어쩔 건데, 이거? 뭐야? 너 뭐야? 뭔 소리야? 뭐야? 깜짝이야, 씨, 뭐야?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혹시 나 모르겠어. 혹시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여러분들, 바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가 기운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바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더 정확히 좋았어. 잠깐만. 여러분들 정확하죠? 여러분들 정확하죠? 이 이상 더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들 빨리 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어? 잠깐만.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시오. 뭐하여 지금? 뭐하여 지금? 뭐하여 지금 나한테 지금 도발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지금? 충분히 보았습니다. 당신의 어떠한 그런 장난스러운 모습들을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한 번만 더 장난치시면 저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겁니다. 물건 건들고 뭐 하는 거는 이제는 지겹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한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이전에 제가 뵀던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원래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제 말 듣고 있나요? 저 지금 백보고 얘기하고 있나요? 말씀하세요. 부탁입니다. 자, 이제 장난은 그만하시죠. 충분히 봤습니다. 저는 빚을 쌓아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하세요.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장난치면 얘기 안 한다고 했죠. 장난치면 얘기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손절이야! 마음대로 해. 시계나 돌리고 가마솥이나 두들기고 알아서 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